자, 34번 봐봐. 이렇게 되고 주어 동사 있고 is 다음에 요 수동태 연결됐네. 맞지? is led to네. 맞지? 이렇게 이끌어졌어. 일로 실패로 to act on crisis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분석, 뭐에 대항하는 against 별표 치고 기후 위기에 대항하는 행동 실패에 대한 분석의 글이다. 자, 포즈 버튼 누르시고 써주세요. 자, 갑니다. 천천히 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다 잡아줄 거니까 수업 듣고 잘 해결해봐. 여기 보면 연구자, 똑똑한 사람 나왔잖아. 연구자가 are working, 일을 하고 있는 거야. on a project,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work on이라는 게 뭐냐면 착수하다는 뜻이야. 착수하다. 여기 써주세요. 착수하다. on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전치사가 나와서 착수하다, 무엇무엇을 진행하다라고 의미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working on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지. 근데 난 궁금하잖아.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뿅! 물음표 하면 학교에서는 선행사라고 하겠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해안에 있는 뭐가 있어? 그 마을에, 해안에 있는 마을에 어떻게 they are preparing for, 이렇게 비추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소재지. 이렇게 어떻게 그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뭐에 대해서? 해수면 상승에 관해서, 대해서. 이게 뭐라고? 관해서, 대해서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돼. 됐지? 그래서 preparing for 연결시켜줘야 돼. 첫 문장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리서처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하나의 프로젝트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물어본 거지. 이 타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됐죠? 문법만 가볼게. 여기에 ask가 나오면 안 되겠죠. 맞지? 왜 그러냐면 여기 단수 취급하니까 어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 working이야. worked 되면 안 되겠지? x 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요? how 주어 동사. how 주어 동사 뭘까? 간접 의문문이지. 용어를 한번 써놔도 괜찮아.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순 주의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how are you 이러잖아. 그런데 여기 how they are지. 그래서 how are they 되면 틀린다. 이거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preparing인데 prepared 되면 안 되죠. prepared 되면 안 되겠지? 넘어가 볼게. 몇몇의 마을은 have,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risk assessment. 어? 이거 뭐야? 위험한 assessment. 모르면 써야 돼.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몇몇의 town은 심지어, 강조지? 심지어 have a plan.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해. 근데 이게 뭐냐면 자, 그냥 외우지 말라 했어. 그냥 외우면 안 돼. 이 문장에서 해수면 상승이 되면 이거는 X잖아. 타운에서 지금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가지고 있지. X지. 그럼 여기다 P라고 쓰는 거야. problem, 문제점. 그러면 뒤에 뭐, 지금 바로 뭐가 나왔냐면 솔루션이 나온 거지. S, 솔루션이 나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야? 타운이 지금 심지어 계획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 맞지? 좋아야 되는데 뭐가 나와? but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but 나왔으니까 요 다음 문장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이거 이해했어? 이거 문제 나온다. 연결시키는 거. 여기서 타운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타운이 심지어 계획도 있어. 그럼 계획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좋은 건데 but 나오니까 요 다음 문장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글을 예측하면서 읽는 거야. 내신 공부할 때는 외울 수 있고 충분히. It's rare town이야. 이걸 뭐냐면 해석해볼게. It, that, 여기서 이거 별표 쳐야 된다. 여기다 별표. 서술형이라고 나와야 돼, 서술형. 자, 보세요. It, that, 강조 구문이 돼. 이 구문은 천천히 할게. 그러면 여기에서, 아, 요 밑에 거네. 쌤, 미안. 요 문장 같이 할게. 이 rare town이란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주어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주어가 어디로 갔어? 삐리삐리삐리삐. 일로 간 거야, 일로. It,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이거 이거 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바로 rare town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rare town이야 뭐야? 드물어. rare은 드물다는 뜻이야. 뭐가 드물어? 실제로 그 내가 원했던 그 계획을 실행을 하는 그 타운이 여기 별표야. 레얼 드물어. 그러면 실행을 해? 안 해? 실행? 안 해. 이 앞에 문장도 이 앞 문장과 여기 버스로 연결돼가지고 이것도 다시 프라브럼이 나왔지. 여기서 프라브럼이 두 개 나온 건데 1번, 2번 해볼게. 평가가 위험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험을 알고 계획이 있는데 뭐라고? 실행은 안 한다는 거지. 요거 이해했지 지금? 자, 쓸게. carry out 하면 동사로 실행하다야. 실행하다. 실행하다. 됐어요? 여러분 carry는 너가 알고 있는 그 운반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야, 이게 빈칸이 들어가서 뚫어져 있네. 아하, 자, 일단 해볼게. 하나의 이유가 있어. 그럼 봐봐. 선생님이, 원장선생님 궁금한 건 뭐냐면, 문제점이 나왔잖아. 문제점이 나오면, 뒤에 이유가 나온다고 했었잖아. 기억나? 문제점이 나와. 내가, 그럼 문제점이 나오면, 이유가 나오거나, 해결책이 나온다 했잖아. 맞지? 글의 흐름이.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이유가 나와 있지. 우리가 그냥 외우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 써볼게. 어떤 쓰는 거야. 그럼 이거는 리즘이 선행사일 때는 여기 관계 부사가 생략이 돼 있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뭐랑 뭐가 생략돼 있냐면요. Why, 관계 부사 Why랑 reason을 같이 쓸 수 없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실제 내신에서 종종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대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다라고만 알자. 알겠지? 그러면 주어는 뭐야? 이게 주어, 요놈이 동사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책 봐봐. 같이. 우리가 기후변화를 행동하는데, 대처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 X다. Fail to act on climate change에 대해서 실패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common belief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일반적인 믿음 때문인 거죠.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 뭔지 지금 여기 빈칸 뚫어져 있으니까 답이 it is far away in time and space라는 뜻인데 이게 시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주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정확한 이유가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앞에 문장에서 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 요 대시 뭐냐면 동격의 대시야. 오케이? 동격의 대. 그러면 동격의 대는 앞에 이런 단어가 있는 거야. 딱 네 개만 써볼게. belief. 그 다음에 소문을 루머라고 해. 루머. 어떤 소문. 그리고 어떤 사실, fact.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동격의 대시라고 하고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알겠지? 완전한 문장. 이해했지? 그리고 이거는 that은 절대로 what도 될 수 없고 위치도 될 수 없고 where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이게 다 헷갈리냐면 앞에 명사가 있지. 여기 명사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뒤에가 위치가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치도 안 되고, 그리고 what도 관계되면서 what도 안 되고, 뒤에 문장 완전하다고 했는데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 오잖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됐어? 정리했어.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천천히 해. 천천히. 여기 있지? 여기 아가 되면 안 돼. 맞지? 이렇게 쓰면 돼. 하나씩. 자, 그 다음 수십 년 동안에 for 동그라미 쳐봐. 동안에 for은 동안에야. 여러분 잠깐만 쓸게. 요거 단거나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for 한 번만 정리할게요. for 여러분 for 이렇게 딱 네 개만 한 번만 정리해보자. for가 시간이나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뭐뭐 동안에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듀얼링이라는 것도 동안에가 돼. 이해되겠지? 근데 이거의 차이를 물어보진 않아. 그렇게 내신에서는. 다만 또 참고로 while이라는 것도 뭐뭐 동안에인데 이건 주어 동사 접속사가 되는 거고 요건 뒤에 명사가 온다. 요까지 됐지? 그 다음에 좀 더 가. 1번, 2번. for가 나오면 당연히 뭐뭇을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 알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목적이 될 수도 있어. 맞지? 뭐뭇 위해서니까. 3번, 그 다음에 for 나오면 뭐라고? 뭐뭇에 대한, 뭐뭇에 관한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인스타에 어떤 사진을 올리면 무조건 해시태그를 붙이잖아. 여기 뒤에 있는 게 해시태그가 되겠지? 뭐뭇에 관한이니까. 그럼 이거랑 동의어가 뭐야? about이 있고, 좀 더 어렵게 간다. as to가 있고, as for가 있어. 요 정도까지 가야지 1등급 나와. 요게 뭐뭇에 관한이란 뜻이야. as to, as for. 더 할까? 더 해야지. 좀 더 하자. 자, 쓸게요. regarding이라고 하잖아요. regarding. 그럼 여기 뒤에 명사도 뭐뭇에 관한이란 뜻이고, concerning이라고 하면 이것도 뭐뭇에 관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해시태그 뒤에 붙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when it comes to 하면 이게 전치사야. 그래서 이것도 뒤에 명사가 붙어. 이거 전부 다 뭐뭇에 관하여야.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지? 너가 친구랑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거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거야. 소재가 그만큼 중요하다. 마지막 for 4번 for가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어. 소름이지.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온다. 이때 for는 뜻이 뭐냐면 뭐뭐 때문에가 돼. 알겠지? 여러분 요게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지문에 거의 for는 때문에로 많이 나와. 얘들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갈게. 이거 이미 지금 써버렸잖아. for랑 동의어 써봐 빨리. because 맞죠? 뭐뭐 때문에. as 뭐뭐 때문에. 맞지? since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안 보여? 미안해. 안 보여? 자, 좀 기다릴게. 천천히 해. 천천히. 그 다음 한다. 이 for 때문에 엄청 많이 썼네. 조금만 기다릴게. 10초만. 책 보면서 수십 년 동안의 기후의 변화는 예측이었기 때문에. 자, 봐봐. 또 방금 전에 공부했으니까 적용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 지금 뭐가 돼 있어? about이 써 있지. 그러면 이건 지금 해시태그가 future이 돼버린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so, 그래서 과학자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가 막히지? 또 보이지? 해시태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 it은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crime이 change가 되겠지. 써봐. crime이 change. 지금 crime이 chang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crime이 change는 예측인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과학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crime이 change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미래에 있는
텐스가 뭐냐면 시제가 돼, 시제. 미래 시제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future tense라는 것은 이렇게 뿅 연결되는 거 이해되지? 됐지? 그래서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 헨스가 나오고 더스가 나오고 therefore이 나오는 거지, 맞지? 같은 말이잖아, so랑. 됐어요? 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아니네. 요 다음 문장이네. 해볼게. 그래서 이것은 되었어. 습관이 되었어. 습관이 되었네. 습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야? 앞문장이지, 앞문장. 앞문장. 과학자들이 미래 시제로 기후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가 되었어? 습관이 되어버린 거야. So that 해볼게요. 심지어 오늘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심지어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 여전히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을지라도 무엇을? 기후 변화가 ongoing 별표 쳐야죠. ongoing 이게 뭘까? 현재 진행 중 써볼게. 일지라도라고 쓰는 거야. 여기 이분도가 붙어 있으니까 맞지? 현재 이미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뭐라고? 심지어 오늘의 많은 과학자들조차도 어떻게 한다고? 여전히 그 미래 시제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야.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어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문법적으로 해볼게. 여기에서 이분 도우니까 동의어가 있겠지? 도우가 나와도 동의어야. 그럼 글자 수가 하나 줄어들잖아. 요런 거 좀 잡아줘. 도우도 비록 뭐뭐일지라도고 혹여나 비록 뭐뭐일지라도가 하나 더 뭐 있어? while이 또 있어. 맞지? while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뭐가 안 돼? 당연히 despite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자리는 지금 접속사 자리니까. 여러분 선생님 좀 안 빠르지? 저 봐봐. 이거 접속사 자리니까. 그쵸?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내가 까먹을까 싶어서 여기 common belief잖아. 근데 여기 반이어 나올 수 있어. 써봐. uncommon belief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 한 번만 써봐. uncommon belief. 선생님 마지막 해도 돼?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한 여기 보이죠? 또한 집중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배워서 알려준 게 뭐였어? 이렇게 나와 있을 때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쓰셔야 된다. 시간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과학자가 또 하나를 얘기했으니까 이거 지금 regions라고 나와 있지. 이건 뭘까 그러면? 공간이지, 공간. 맞지? 시공간이죠. 그러면 시공간이고 쌤 눈에는 이걸 뭐라고 보인다고? S1은 뭐야? Specific 1. 여기다 S2은 뭐야? Specific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고 나면 이게 뭐가 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맞지?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자, 내가 조금 더 해볼게. 소름 돋는 거. 여기 봐라. 분명히 이게 제시가 돼 있을 거야. 내가 지금 기억이 자, 봐라. 뿅. 여기다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봐. 빈칸에 time and space 써있지. 이게 지금 정답이지. 이걸 이렇게 순서를 그 문제 출제자가 time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되겠어? 이거를 하나로 함축한다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진술. 이건 구체적 사례. 이렇게 되겠지? 자, 마지막 줄. 뭐라고 돼 있어? 과학자들은 집중하는데 그게 어떤 지역이냐면 기후의 위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지역이야. 여러분 여기 봐봐. 궁금해야 돼. 선행사야. 맞지? 이거 궁금하면 여기 앞에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게 보입니다. 뭐? 관계대명사랑 뭐가 생략되어 있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안 보여도 보여야 돼.
무슨 소리야 그게. 안 보여도 보여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내 말이야. 잡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위기에 의해서 영향받은 지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뭐야. A라는 어떤 그 나라라든지 이런 곳은, 이런 곳의 IC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콤마 위치 for most American 그 지역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어디랑? 미국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여기 써볼게요. That 되면 안 돼. That 되면 안 돼. 그래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멀어져 있으니까. 정리했죠? 여러분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딱 가면요, 필기를 지금 같이 나랑 같이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그 오른쪽 다음 페이지 봐봐. 정리했어.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실패한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시공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써있어. 거기 써있는데 이거 빨리 지금 한번 영작해보면 좋은데. Origins 오른쪽 가면요, 요게 지금 몇 번째 있어. 자, 하나 두 번째인가? 두 번째 거를 필기를 서술형으로 써보는 거 연습 잠깐 할게. 여기서 원 리즌은 보이죠? 아니 지금 쓰면 안 써도 돼. 원 리즌 보이죠? 그럼 밑줄 쳐놓고 이게 관계부사의 생략 구조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됐어? 여기 지금 이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have failed가 있지. 맞아? 지금 한번 보고 있어? have failed가 뭐야? 현재 완료라는 거야. 여기 쓰세요. have failed. failed.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도 있죠? 그 다음에 요 된 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격의 대시라는 거야. 요렇게. 자, 3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쓰세요. 뭐라고 돼 있어? 패션은 제공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엇무엇을, 그 도구를 제공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communicat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virtue라는 거는 가치도 제공을 한다. 발달시킨다. 그리고 패션은 어떤 매개체가 된다. 사회적 삶과 가치에 대해서 매개체가 된다. 됐어요? 자, 선생님 갈게. 넘어가 볼게. 못 적었으면 밑에 다 있어. 더보기에. 자, 35번 바로 갈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 이름 남아있지? 똑똑이. 이렇게. 이거 똑똑한 사람이겠지? 그럼 똑똑한 사람이 얘기한 건 뭐라고 하냐면 인용이라고 하는 거야. 인용.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전치사야. 됐어? 이 사람에 따르면, 자 보세요. 패션은, 바로 해시태그 잡아줄 수 있겠지. 패션은 contribute. 내가 좋아한다나. 이거 발음해봐. contribute. 콩콩콩콩콩콩콩 공헌하다. 알겠지? 자, 콩콩콩콩 공헌하다. 알겠지? 외워라. contribute. to 동그라미 치는 거야. 전치사야. 우리의 삶에 공헌하고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and 동사 두 번째 제공합니다. 무엇을 제공하죠? medium 매개체를 제공합니다. 뭐 할 수 있는? develop 개발하고 and exhibit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virtues 가치를 개발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을 for 동그라미 쳐볼까? 뭐예요? for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에서 이게, 자 이거 한 번만 할게요. 쌤이 이거 콩콩콩콩콩 왜 했냐면요, contribute
distribute attribute. 이게 기본 단어인데요. 이거 잘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contribute는 공헌하다고, 이거는 분배하다, 나눠주다는 뜻이고, attribute는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 attribute 삼형제 꼭 외우셔야 돼. 자, 조금만 더 갈게. 이거 있잖아.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얘 성질이란 뜻으로 나옵니다. 어떤 특색이나 성질, attribution이에요. 써볼게요. attribution.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여기 exhibi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이게 혼동 어휘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hibit 계열이거든. hibit. 봐봐. prohibit. 이것도 hibit이야. 그 다음에 exhibit이야. 보이지? exhibit. 또 뭐가 있어? inhibit도 있어. inhibit. 이렇게. 이건 나타내다, prohibit, inhibit, 금지하다야. 둘 다. 그 다음 간다. 나. fashion은 아름다워, 동기부여돼, 굉장히 유용해. 여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어, 동사인데, 요거 비동사 보이지? 그러면 이 자리 지금 뭐 나왔어? 이렇게 세 가지가. 땅땅땅. 보어, 하나, 둘, 세 개 나와있지? 이거 뭐가 나오면 틀리는 거야? 여기, 그냥 여기서 안 쓸게. 여기 ly 내면 틀리고, 맞지? ly 나오면 틀리는 거야. usefully 나오면 틀리고. 이해되지? 쉬운 거지만 놓치면 안 돼. 우리는 can display. 뭐요? 드러낼 수 있어요. creativity and good taste. 그 창의성하고 좋은 취향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 얘들아, taste가 취향이 된다. 이게 취향. 명사야. good taste. in our fashion choice 안에서. 됐지? 어려운 거 있나?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보인다. 여기 뭐, 여기 예,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거니까 be displayed 하면 틀려요. 수동태 나오면 틀려요. displayed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in dressing in with taste and care. 취향하고 어떤 우리가 관심에 따라서 옷을 입을 때, 자, 기가 막히다. 맞지? in ing. 이런 거 너무 좋아, 진짜. 사실 진짜 가끔 가다 고3들 친구 보면 서운한 게 있는데, in 다음에 ing도 해석을 못 하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 이거 무슨 옷 입는 안에서 아니에요? 자, 그러지 마세요. 알겠지? in 다음에 ing는 뭐뭐 할 때야. 제발 알아야 된다. 그럼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into를 써야 됩니다. into ing는 안으로야. 이해되겠지? on ing는 뭐예요? 뭐뭐 하자마자예요. 이해되죠? for, by 다음에 ing는 뭐예요? 뭐뭐 함으로 써줘.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돼. in ing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on ing도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이게 뭐라고? 즉시의 개념이 있는 거야. 하자마자. 이해되겠지? by ing는 뜻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수단과 방법이 뒤에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지? 뭐뭐 함으로써. 내가 이번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스승의 날 자료로서. 여러분들 지금 나를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나눔을 5년 동안 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줄 때부터. 지속성이 중요하십니다. 알겠죠? 기말고사 잘 보고 여름방학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또 2학기 때 9월에 나를 만날 때 더 실력을 키워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내가 1시간 뒤에 우리 고3 평가원 해설 강의를 내가 할 건데 엄청 어렵습니다. 고1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너무 돼. 이게 자꾸 영어가 쉬우니까 애들이 만만하게 볼까 싶어서
자, 할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옷 입을 때, 오케이? 옷 입을 때, taste and care 가지고 옷 입을 때, 우리는 주어 represent 동사 해주세요. 보여준다. both A and B지. 자의 respect 존중과 concern 이거 관심이야. 이거 어려운 단어다. 여러분 이런 단어 어려운 단어예요. concern 엄청 어려워. 단어가 잘 안 헤어진다. concern 관심. both A and B가 되겠지? 이거 지금 내가 명사 표시한 거야. 명사. 명사라고. For the pleasure of other.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 즐거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자, 조금만 더 갈게 또. concern. 어렵다 했잖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봐봐. be concerned with가 나올 때가 있고, 이거 동사로 쓰일 때야. be concerned about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러면요. be concerned, 여기 지금 발음, 방금 관심이었잖아. 이거 A 써볼게. be concerned with A 하면 A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be concerned about 하면 뭐냐면 A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뜻이야. 얘들아, 걱정도 관심이 있어야지 걱정이 된다. 알겠지? 내 남친하고 여친이 아프면 걱정이 되잖아. 관심이 있어서 그래. 이거 이해했지? 동의어를 써야 돼. concerned는 동의어가 worried가 돼. worried. 당연하지. 맞지?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자, 그 다음 해도 돼? There is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어. 얘들아, doubt는 의심이니까 마이너스지. no도 마이너스지. 그럼 no, 이거 두 개 한 거야? 이거는 확실해 라는 뜻이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돼서 확실해. 아, 도대체 뭐가 확실한데? 패션이 can be a source of the interest and pleasure. 뭐예요? 흥미와 기쁨의 소스. 케찹 소스 같은 거 있지? 원천이 됩니다. 소스가. 원천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원천이냐? which links us to each other. 우리와 서로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타인을 연결해주는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여기서 핵심 단어는 빈칸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요게 빈칸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패션에 대한 핵심적인 거를 소재를 챙겨와라. 그럼 이게 중심 소재가 되겠지. 해시태그 두 번 한 건 중심 소재야. 그리고 여기 보이면 요거 위치 보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지. 근데 이 링크스 요 기가 막힌 문제 나올 수 있다. 이 봐봐. 이거 링크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앞에가 두 개가 있지. 그러니까 복수가 되는 것 같아서 링크에 대해 쓸 수도 있거든. 위험해. 위험해. 오 위험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있네. 어 단수입니다. 단수 알겠지?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실 방금 위에서 안 했는데 이 아들이 나오면 요즘 잘 장난을 엄청 많이 치더라고. 그냥 아들 계열 나오면 아들 아들스 맞지? 디 아들 이런 거 다 나올 수 없는 걸 미리 이렇게 제껴놔. 알겠지? 이게 나와도 헷갈리지 않게. 뭐 언 아더 있잖아. 언 아더 이런 것도 안 돼. 그 나중에 설명 한번 할게. 나중에 어디 있어? 지금 해. 자 봐봐. 지금 해. 지금 해. 나중 없다. 자 보세요. 엄청 간단해 얘들아. 대학교 세상에 엄청 많아. 대학교 많다. 옥스퍼드 하버드도 대학교고 다 대학교 있어. 그 중에 처음에 내가 선택한 일지망 대학교 이걸 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불특정한 다수 중에 하나. 이해했지? 이거 하나 아니다. 하나가 아니라 어떤 한 대상이나 한 사람을 의미할 때 이거 써놔봐. 이런 것도 안 알려주더라고 학교에서.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잘 알려줍니다. 자 부정. 학교 선생님 항상 존경합니다. 여기 부정 대명사예요. 부정 대명사가 뭐라고? 정할 수 없는 불특정한 다수 중에 하나를 뽑아낼 때 부정이란 정할 수 없다라 해서 아니다라는 부정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처음에 뭐 서울대 가고 싶어. 그냥
그 어떤 대학인지 몰라. 그럼 그 다음에 뽑을 땐 뭘까요? 당연히. 그 다음에 on, other가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인데 on을 붙이는 거야. 됐지? 그런데 이걸 another 하다 보니까 이게 another로 붙여지는 겁니다. 알겠죠? 또 다른 하나를 another가 이게 붙여진 거야. 관습적으로. 그러면 또 하나를 뽑아보자. 그럼 그 다음에 뭘겠어? 또 another입니다. 알겠지? 말 그대로 another예요. 또 하나 뽑아봐. 그럼 another예요. 이게 됐지? 근데 두 개 뽑아보자고. 그러면 두 개 이렇게 뾰로롱 세 개 뽑아봐. other, s 이렇게 s 붙여야 된다고. s 됐어? 그럼 마지막에 지금 뭐야? 다섯 개 남았죠? 다섯 개 전부 다 통칭 다 때리면 이제는 왜 다섯 개 남았죠? 내가 그랬지. 내가 방금. 와, 이거 기가 막힌데. 다섯 개 남았죠? 있잖아. 전체 박스에서 다섯 개 남았어. 그럼 다섯 개가 보이죠? 그래서 D를 쓰는 거야. 이거 내가 무슨 관사라고 해? 정관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어는 뭐야? 부정관사라고 했지. 기억나지? 이런 것도. 그러면 정관사의 뜻이 뭐야? 그라고 하잖아. 그. 그. 여기 그 보이잖아. 다섯 개. D, others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것보다 쉽게 어떻게 설명하냐. 자,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세 개야. 슝!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뽑을 때 썸이라고 하는 거야. 몇몇의. 됐어? 몇몇의. 그 다음에 하나 뽑으면 뭐야? 똑같아요. another 두 개 뽑으면 others. 또 두 개 뽑으면 others. 하나 남았죠? 그럼 뭐야? D, other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중학교 때 공부했다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고3 때 연결되겠어? 이런 걸 내가 수업을 해주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가지고 뭘 해야 돼? 플로우, 흐름,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 순서 문제 배열 문제의 힌트가 요 놈이야. 내가 방금 기억나? 하나 더, 그 다음 나머지를 했지. 뭔가 느낌이 나잖아. BAC 알겠지? 이게 뭐라고? 근거라는 거야. 힌트. 이게 왜 힌트가 필요해? 수능이 50만 명이 시험을 치니까 누가 따질 수 있잖아. 야 이거 아니잖아. 야 그러면 뭐야? 야 이 새끼야 이러고. 아니 이분들아 이러고. 이게 이렇게 대명사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웃고 있다. 그 근거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건 각각의 다른 거지. 마지막 여기 올도 이 문장은 이렇게 쫙 그어주고. 와, 시험 공부 안 해도 한 문장 생겼다. 맞지? 헤이 버려라. 그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써봐. 환 언이야. 환 언. In other words 하나. In other words 동의어 써볼게. In other words, namely. 자, 쓸게요. namely. 즉 다시 말해서 name이야. name 하고 리부터 이름에다가 l y 붙인다고. 그럼 이게 이거랑 동의어야. 즉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오케이. 다시 말하면 패션은 제공합니다. 사회적인 아스펙트, 사회적인 측면을 제공하는데 그게 뭐라고 여기 써있냐면 친교적인 측면이라고 써요. 아스펙트가 측면이라는 뜻이야. 이것도 어려운 단어야. 아스펙트. 얘들아 이거 어려운 단어야. 이런 거 외워야 돼. 조금 이따 할게. 뭐에 따라서? 기회에 따라서. along with 써보세요. 뭐뭇에 따라서. 뭐뭇에 따라서. 그 기회에 따라서. To imagine oneself differently. 우리 스스로가 다르게, 자신을 다르게 상상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리고 to try different identity, 시도하는 거야. 다른 정체성을 시도하려는. 요거 보세요. 삐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원하고 이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나는 뭐가 보여? on different identity 보이죠? 이게 나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왜? 다른 기쁨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흥미로움과 기쁨을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아이덴티티를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됐지? 또 문법 나올 수 있는 거 있나요?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있네. 여기 디펄런트지. 야, 이게 소름이다. 여기 디펄런트리지. 이거 디펄런트가 나오면 헷갈리겠지. 이거 디펄런트리 나오면 헷갈리겠지. 맞잖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면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겠지. 디펄런트리야. 이거는 뭐야? 다른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 꼭 써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여기 provide에서 is provided 하면 틀린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됐지요. 자, 서술형 오른쪽 가볼까? 의심할 여지 없이 there is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패션은 can be source of the interest in pleasure. 여기 나왔네. Which links us to each other. 관계대명사를 활용하고.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조건에다가. 뭐야? 수의 일치를 정확하게 할 것 하고 동그라미 빡 치는 거지. 됐지? 그 밑에 있는 두 개 문제는 더 풀어보세요. 위에 있는 두 개 문제. 자, 다음 번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관해 교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글이라고 써져 있네. 그럼 거기 글의 전개 방식에 뭐라고 쓰면 돼? 스토리텔링이다 동그라미 쳐줘. 자, 갈게. 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문장 갈게요. 이 선생님은, 클레인이라는 선생님은 말했어. 그녀의 첫 번째 그레이더니까, 얘들아, 1학년입니다. 그녀의 1학년 친구들에게 to draw, 그리도록 한 거야. 그러면 tell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to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log이라고 해석을 하면 간단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 1학년 학생들에게 그릴 수 있도록 했다. 뭘? A picture를, 사진을. 어떤 사진이죠? Of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해시태그 되는 거 맞지? 무언가에 대해서니까. 근데 그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야? 명사를 꾸며주는 거. To be thanked for, 감사하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그리라고 한 거지. 했습니다. 돼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드로잉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녀는 thought, 생각했어. 그 학급의 대부분에 있는 아이들은 draw turkey, 칠면조라든지 Thanksgiving Day 테이블을 그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야, 근데 36번이나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온 건 지금 처음이긴 한데, 아무튼 가보자. 그래서, 그런데, 이 D라는 학생은 그렸어. 무언가 굉장히 띵형. 그게 기억나? 띵형. 어순 주의해야 되겠지.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D, for, learn, to, 다음에, something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근데 다른 무언가를 해석할 때 뒤에서 붙인다는 거야. 어순주의, 그러니까 어순주의라고 쓴 거, 어순주의. but 써놓고 그런데, 이 D라는 학생은 was a boy, 한 소년이었어. 삐리삐리삐, 삐리삐리삐. 여기 보이네. 관사. 한 소녀인 거야, 그냥. 됐죠? 어떤 who usually 항상 시간을 혼자 보내는 and stayed around her, 그녀 주변에 항상 머무르는. 예를 들어서 그녀는 누구예요? 선생님이겠지? While 세모치고 뭐하는 동안에 그의 학급 친구들이
go outside, went outside together during the break time. 쉬는 시간에 막 뛰어나갈 때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다. 되었어요? 그럼 이 문장에 who가 있으니까 여러분 who 주격 관계 대명사지 맞아요? 자, 봐.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안 돼? whom 들어가면 안 되지. whom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 자리에 that 들어가면 되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기억나니? 여기다가 which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spend time이니까 spend 시간이지.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and 세모치고 동사 두 번째 하는 거야. 이렇게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됐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과거 동사. 과거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이 이 보이를 꾸며주는 거. 이렇게 됐지? 답의 근거는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걸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 비가 잡혔잖아. 여기서 허리 힌트이고 어 보이가 힌트고 더글라스라는 게 이게 힌트야. 세 개가. 힌트가 세 개나 나왔어. 메모박스 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거 지금 순서 문제잖아. 일관성 맞춰야 되잖아. 자 간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뭐뭐 동안이지? 여기서 쓰일 때는 주어 동사 나온 거야. 주어 동사 이렇게 표시해놔야 돼. go outside, went outside, during. 여러분 이거 for 되면 안 돼. 이런 거 다 잡아놔야 돼. 사실 지금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니까. 여기 while이잖아. 여기 for 나오면 안 된다. 뭐뭐 동안에 할 때 for는 전치사잖아. 이건 지금 접속사 자리잖아. 접속사야. 접이라고 써줘. What the boy do? 자 보세요. 띠리리링 삐리삐리삐 뿅 이렇게 나와요. 뿅 이렇게 나와요. 있지. 근거야 근거. 이거 뭐라고? 정관사. 그 소녀는 소녀가 그린 것은 손이었다. 요거 보이죠? A hand. 손이다. 그 다음 그 다음 한다. 그리고 나서 But whose hand? 손을 그린 거야. 감사한 거를 하라 했더니 누구 손이지? His image. Image. 어? 맞나? 아닌데? 미쳤나 봐. 큰일 날 뻔했어. 슉! 그의 그림은 이미지는 즉시 관심을 가지고 온 거지. The other. Student interest, the other. 그 나머지 학생의 관심을 가지, the other. 됐다. 끌었다. Immediately야. 즉각적으로란 뜻이야. 즉시. 이것도 한 번만 할까? 이거 한 번만 해봐. 자, 봐봐. 쉬운 건데, 이런 거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Immediately야. Immediately. 여기 메디 동그라미 쳐봐. 메디. 메드가 미드필더 기억 들어본 적 있어? 축구에서? 이거 뭐야? 중간이지 중간. 이거 임은 뭐야? 낫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간이 없는이야. 교문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학생이 나한테 번호를 물어봐. 번호 물어본 다음에 그럼 그 친구가 뭐 하겠어? 뭐 글 스토리 하면서 인스타도 막 하고 이러다가 사귀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중간이 없는 학생인 거야. 갑자기 여기서 지문에 뭐냐 막 교문에 딱 났는데 사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12 전화하면 된다. 알겠지? 중간이 없는 처음과 끝이 없는. 그래서 동의어 써볼게. Instantly 이게 즉각적인 인텐션. 혹시 그 맥도날드 인스턴트 음식 알지? 즉시, 즉각적인, immediately, 즉각적인. 됐죠? 한 번만 하고 바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넘길게. 그래서 모든 애들은, 모든 사람, everyone rush to talk about. 자, 보세요. 오늘 원양쌤하고 배운 걸 뭘 배웠어요? about을 배웠어요. 기가 막힌 걸 배운 거예요. 맞죠? 이거 지금 만약에 인스타에 올릴 거면 이 문장이 뭐라고? 해시태그를 쓰셔야 된다는 거지.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모든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대화로 막 달려간 거야. Whose hand it was?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 후주 걸려 있으니까 다 써보자. 뭐 위치도 안 되고 후도 안 되고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마지막 It must be hand of the God.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 여기서 이제 요 말은 이제 친구들이 얘기한 거야. 지가 판단한 거야. 야 그거는 뭐뭐 임에 틀림없어. Must be 뭐뭐 임에 틀림없어. 뭐뭐 임에 틀림없어. 신의 손임에 틀림없어. 자 보세요. 대명사 관계대명사 나왔죠? 이렇게 가져다 주는 우리들에게 음식을 자봐 여기 bring 되면 안 돼. 맞지? 우리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신의 손임이 틀림없다라고 한 애가 말했고 여기 보이죠? One student. A farmer's 뭐라고 해? 이거는 농부의 손이야. 왜냐하면 because 나와있지? 왜냐하면 they raise라고 발음해야 돼. 그들은 농부들은 터키를 기르거든. they에다 farmer이라고 써줘. 그 다음에 여기서 자동사 나오면 안 돼. 뒤에 여기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 나와야 돼. 괜찮지? It looks more likely a policeman official. 경찰의 손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게 어떤 경찰의 손이야? 그들이, 경찰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됐어? 여기서 looks like 밑줄 쳐고 써봐. 한글로 쓰셔야 된다. 뭐뭐처럼 보이다.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자 여기 아까 기억나? as, since, for 다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the class 그 다음 문장 해도 되겠지? 그 수업은 너무 responsibly 뭐예요? 호응이 있어서 Mr. Crane은 had almost forgotten about Douglas. Douglas의 진짜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았다. 물어보는 걸 까먹을 뻔했다. 보여? 여러분, 요 문장과 이 다음 문장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 지금 B랑 C랑 A랑 어떻게 연결시켜? 이걸로 연결시키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문제네. So that이 뭐야? 여러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러면 이제 중학교 수준입니다. 알겠지?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열심히 하셔야지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so that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너무 많이 먹었어? 살이 쪘어. 너무 잘생겼어? DM이 맨날 와. 자,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 다음에 너무 친구가 많아? 인기가 많아. 친구가 많아? 그러면 뭐야? 자 몰라 아무튼 원인과 결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는 responsive가 뭐냐면 응답하는이지. 시험 문제 간다. responsibly 하면 돼. 발음 잘해야 돼. sibly야 되면 안 돼.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온 거야. 선생님 왜 형용사 나왔어요? was 때문이야. 이거 지워봐. 소 그럼 was 나왔지? 비동사? 그러니까 리스판시브야. 내가 원하는 거는 답의 근거잖아. 이 리스판스가 뭐야? 이거죠. 애들이 저요 저거 선생 신의 손이에요 이러면서 파머 손이에요 경찰 손이에요. 이거 몇 학년 애들이야? 이 first grade인가? 아 8살이면 그럴 수 있겠다. 맞지? 난 고1에 생각했어. 고1 소중한 거 그려봐. 그러면 고1 애들은 뭘 그릴까? 자, 이제 이해가 됐네. 머릿속에 고1을 생각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교실은 초등학교야. 여러분, 너네들이 초등학생 때가 있었잖아. 맞지? 아유, 그때 우리는 정말 공부도 잘했는데. 맞지? 지금도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때랑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해서 딱 달라붙고,
그 다음에 after she had the other at work on other project 뭐라고 나와 있어? 그녀는 거기 after가 뭐만 이유다? 나머지 모든 애들한테 요거 기가 막히지 얘들아 오늘 방금 배웠잖아 the others가 나오지 아니 이렇게 사람이 애들이 이렇게 많아 얘들 13명 있다고 쳐볼게 학생이 맞지? 더블스가 얘야 얘 13번 애야 그 나머지 애들이 나머지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the others라고 된다고 맞지? 그 나머지라는데 at work 야 놈들아 이래 이제 여기서 설마 일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애들한테 야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일하면 좀 신고 들어와 그래서 야 좀 공부 좀 해봐 과제 좀 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she asked 너가 나한테 이제 살며시 간 거지 초일이잖아 상처받을 수 있잖아 얘는 지금 엄청 소심한 친구라니까 혼자서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막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더블스가 손을 그렸어 좀 무서운데 지금 근데 뭐라고 해요? 와 심쿵이다 맞지? 선생님 손이 해야 되지. 얘들 나만 심쿵하니? 감정이 왜 말랐어? 얘 선생님 손이라잖아. 어? 좀 뭐니? 해줘 이거 좀 그려봐 내 손 좀 거기다가. 내가 그릴 거야, 알겠지? 이 손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료. 지금 4만 명 이상 씁니다, 알겠지? 이게 지금 내 손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빨리 그려. 요거 있잖아, 지금 강의 듣는 애들 빨리 댓글에다 이거 좀 다 달아놔. 원장선 손이다, 내 손, 알겠지? 어휴, 소중해라, 알겠지? It's yours. 너의 것이다,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 이거 소유 대명사잖아. 이걸 내가 소유 대명사라는 설명을 하는 내가 좀 슬프네. 잠깐 이거 봐봐. It's you 하면 안 되냐? 이건 너야 이러면 안 돼. 그럼 너가 손이라는 거야. 이게 나야 이러면서 이거 선생님이야 이러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엿먹으라는 거지. 알겠지? 아, 또 말 위험하게 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뿅 나와서 간접 문문. He asked the girl who sent it was 이렇게 간접 문문 되어져 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번 자, 3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촬영하고 있는데 다 여기다 쏟아 부어 볼게요. 간단한 계산인데 이것은 보여줄 수 있어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면 뱀파이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다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자동사입니다. exist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 없죠?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매티션은 그 수학자들은 made 만들었죠. 뱀파이어가 vanish는 사라지다라는 뜻이야. 사라지게 만들었다. 자 보세요. vanish가 있고요. 이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b만 다르다. vanish가 있고요. vanish가 있어요.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써볼게요. 사라지다, vanish는 금지하다 이렇게 되는. 금지하다, 추방하다 이런 뜻이야. 다른 의미. 조금만 더 가면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ban에서 나온 거예요. ban. ban은 뭐의 동의어냐면 stop A from B 하면 A가 B에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방해하다 하다 할 때 stop, ban, prohibit, inhibit 이렇게 여기 다 같은 뜻 금지하다, 막다, 방해하다 해도 되죠? 갑니다. 주어진 글에 따르면 이라 돼 있잖아. 그러면 다음 글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 했으니까 글의 맥락을 잘 잡아보고 내신 보자. according to면 뭐뭇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설에 따르면 once에 세모치고
뒤에 주어 동사야. 그다음 목적어야. 그러면 뱀파이어가 바이츠 퍼슨을 일단 해가지고 이렇게 깨물어 물다지 물다. 일단 물기만 한다면 일단 주어 동사 한다면 써주세요.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지시 형용사예요. 지시 형용사 외울 필요는 없는데 뒤에 이게 명사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해서 그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내가 물렸어. 그럼 어떻게 돼? 바뀐다 이거지. 어떻게 바뀌었어? 뱀파이어로 바뀐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내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거를 기억하면 내가 엄청 칭찬을 할게. into가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다 쓸까? 내가 into 뭐라 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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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속성의 변화를 쓸 때 into를 쓴다 했어. 이런 걸 알아야지 평가원에서 고득점을 받거든. 고3 때 사람이 뱀파이어로 바뀐 거야. 속성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걸 보고. 근데 그 뱀파이어 어떤 뱀파이어냐면 six 여기 뭐야? seek에 s 붙어 있다. 이것도 중요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 어 붙어 있으니까 추구하고 있는 뭘? 피를 over others 다른 사람들의 피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뱀파이어로 바꾸게 바꿔줬다.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 말은 뭐냐면 to나 뭐 on이나 이런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into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지? 이유가 다 있어. 그리고 이것도 others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자리에 뭐 the other이라든지 맞지? 그 기타 몇 개 더 써볼까? 뭐 another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맞지? 그냥 다른 어떤 사람들을 피를 추구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연구자가 come up with 동사 표시해볼까? come up with 뭐예요? 몇몇의 간단한 수학을 떠올렸다. 이게 뭐냐? 뭐뭇을 떠올리다는 뜻이야. 여기 전치사고 간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겠지?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인데 이 용어를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내신 볼 건데 여기 프로브에다가 S가 붙은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여기서 그리고 그것은 뭘까? 떠올린 거라는 거야. 간단한 수학 몇몇의 그 방법들을 떠올린 그것은 입증하려고 했다. 입증하다. probe. 이제 써볼까? 한 글자? 뭘 입증하려고 했냐면 다음과 같은 것을 입증하려고 했어. 다음과 같은 걸 입증하려고 했어. 뭘 입증했냐면 these popular creatures를 비추시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잘 알려진 존재가 이러한 잘 알려진 존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문장에서 우리는 뭘 알았냐면 이게 해시태그인 걸 알았으니까 이러한 잘 알려진 존재가 그냥 내가 눈으로 봤을 때도 아 이 그냥 뱀파이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거지.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됐지. 그래서 여기 또 보면 하이가 나오면 안 돼. 하일리가 나와야 돼. 됐지? 지금 안 어려워.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네. 이게 주어가 되겠지. 주어 표시 한번 해줘봐. 여기에서는 뭐야? 똑똑이. 그럼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이거는 인용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글의 전개 방식에 연구 실험의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고 맞지? 그래서 여기 책 보면 여기에 있는 물리학과 교수 이분은 이분의 그 연구가 여기서 work라는 단어 보이지?
여기서는 일이 아니다. 해시태그 해볼게. 내가 만약에 지금 힙합 가수야. 그때 워크는 작품이 되고, 이해되겠지? 여기서는 뭘까? 연구가 되겠지. 왜냐면 소재가 지금 대학교니까. 간다.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쳐야지. 완전히 깨버렸다. break down. 깨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야. 다시 써봐. 깨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붕괴하다. 무너뜨리다는 뜻이야. 그 미스를, 이렇게 쓴 거야. 그 미스를. 그러면 여기서 더가 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정관사가 나왔고, 앞에 그 미스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미스가 뜻이 뭐냐면 1번 통념, 2번 신화, 이렇게 되는 거야. 통념은 뭐야? 잘못된 생각.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 넘어가도 되지?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위의 문장에서 리서처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 문장에 그 신념을 깨버리려고 했으니까 이것만 한번 써볼까? 여기 S 안 들어가면 안 돼. S 들어가야 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가정해보자 라고 명령문이 나온 거예요. 명령문. 명령문.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나타낼 때,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1600년도에 1월 1일이라고 써있지.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 나는 기억으로 보인다. 기억은 뭐다? 구체적 예시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 그걸 쓰는, 이끌어주는 단어가 suppose, imagine, consider이야. 여러분, 이 세 개 단어 있죠? 이거 여기에 그냥 똑같이 들어가도 똑같은 말이야. 가정해보자, 상상해보자, 고려해보자.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서 that은 무슨 that이야? 접속사 되시겠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 한 번에 끝내자. 1월 1일에다 온이니까 에 인간의 인구는 just 단지 이렇게 하고 숫자 나온 거야. 5억 명입니다. 5억 명. 500 million. 5억 명. 하여튼 많다는 뜻이야. 5억 명이라고 가정해보자.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 없어. 넘겨도 될 것 같아. 맞지? 넘겨본다. 필기 사라진다. 만약에 그 첫 번째 뱀파이어가 came into existence. 또 into가 나왔지. 이런 거 알면 기가 막힌 거야. 영어 재밌다고. 맞지? existence는 존재야, 존재. 명사가 되겠지, 존재. 존재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어떤 존재냐면, 그날, 존재가 되었어. 그 말은 뭐야? 한 명이 물렸다는 뜻이지. 바뀌었다는 뜻이야. came into가. 첫 번째가 존재야. 그날. 그리고 나서, 자, 동사 두, 병렬 이어지는 병렬. 병렬이라고 쓰고, 이거 동사 1, 이거 동사 2가 되네. 아응, 물었어. one person을. one person, month라고 돼 있네. 한 달에 한 명을 물었다면, 한 달에 한 명이 물었다면, 가정법 나왔지? 여기 지금 came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과거죠?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했었는데, 가정법은 이 if라는 단어 때문에 온 거고, 이 과거라는 이름은 여기에 있는 동사가 과거니까 과거인 거지. 실제로는 이건 뭐라고 했어? 현재. 시제. 자, 여기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이거 지워볼게. 가정법 과거 맞나? 끝까지 읽어볼게. There, 있다. Would have been. 여기 써있네. Would have pp라고 써야 되겠네. Would have pp. 뭐뭐였을 것이다. 뭐뭐였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과거샷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집중해야 되겠다. 여기 뱀파이어 다음에 came into에서 가정법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왔지. 여기 뭐가 나온 게 아니야? 써볼까? had pp가 온 게 아니잖아. had pp가 온 게 아니지. 지금 쌤이 색깔을 맞춰놓은 거 보여? had pp랑 원래 would have pp가 연결이 돼야 돼.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 왜냐면 이거 모르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랑 would have pp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랑 아래랑 연결이 안 돼 있지. 이거 뭐예요? 혼합 가정법이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지. 혼합 가정법. 이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면 네이버에 쳐봐야 된다. 알겠지? 아직 지금 우리 유튜브 영상에는 없어. 이 내용은. 네, 그게 지금 설명 못 해. 여기서 힌트가 있는 것 같아. That day라고. 시제가 명확한 시제가 있어. 그 날에 존재하고 있다면 한 달에 한 명의 그 사람이 물려가지고 뱀파이어가 된 거야. 하여튼 우리 모양꼴을 이해해 두자. To vampire.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 2월 1일에는 두 명이 됐겠지. 한 명이 물었으니까 뭐야? 한 명하고 두 명이니까 두 명이 된 거잖아. 맞지? 됐죠? 책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만 우리 내신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 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 우드 비가 나오면 안 되지. 우드 해브 pp가 아니라 우드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와도 안 돼. 됐지? In just 잠깐만 한 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a month 한 달 뒤에는 letter에다가 뒤야 there would have been 4 네 명이 됐을 것이고 됐지? The next 8 여덟 명이 됐을 것이고 2가 4로 4가 8로 8이 수학 같네. 약간 뭐 이거 등비수열이야 뭐야 이거 등비수열 아니야 이거? 갑자기 맞는 것 같은데 AN은 자 그만하자.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계속 늘어나. 기타 여기 N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And so on. In just 2.5 years 불과 단지 2년 반 만에 이거 2년 반이다 맞지? 지금 띄어쓰기 안 돼 있네. 그냥 써봐. 2년 반 만에 원래 인간의 인구는 동사 would have pp 써있네. 이렇게 모두 뱀파이어로 과거야 과거 이야기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 이야기야. 뱀파이어가 됐을 것이다. with 동그라미 치고 요거네 인간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거야. 인간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거지. 됐죠? 그런데 이거 그냥 외우면 안 되고 with 플러스 아무도 안 준다 여러분. 목적어 플러스 분사 구문이야. 그럼 이 자리가 뭐냐면 요게 목적어고 요게 left가 뭐가 나온 거야 지금? 과거 분사 형태가 나온 거지. live의 과거 분사형이야 맞지? living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living이 나오면 안 된다. 이해되겠지? 이건 지금 분사 형태니까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나오면 안 돼. 왜냐면 인간이 남겨진 거잖아. 정확하게 쓸 거야? 인간이 남겨진 채로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look around you 네 주변에 봐봐. 갑자기 바뀌었지?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네. 여러분 이거 물어봤잖아. 이게 질문 그리고 정답인데 Have vampire taken over the world? 없대. 왜냐하면 거기는 어떠한 것도 지금 없다. 이 search 동그라미 쳐볼까? search가 뭐야? 그냥 외우지 말고 대명사잖아. 여기서 search는 뭘까? vampire겠지. 알겠지? vampire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노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뭐라 했어?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노다. 동의어. 선생님 내가 몇 번 얘기했다. since 동의어. 때문에 as 동의어. for 뭐뭐 하기 때문에. 그거 기억해 주면 엄청 1학년 치고는 엄청 훌륭한 거. 그 다음에 서술형 잠깐 볼까? 오른쪽에 보면 책 정리돼 있지. 지금 한번 써보세요. 한 연구자가 몇 가지 심플 매스를 가지고 왔는데 계산법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그것은 증명했고 입증했다. 여기 있잖아 이 that. 아 잠깐만 이거 써봐. 썼어? 썼어? 왜 그러냐면 그 왼쪽에 이거 한 번만 해봐. 이거 문법 아까 나온 거 하나 안 한 것 같아. 나 앞에 넘어가도 돼? 지금 썼지? 이거 보고 쓰면 되잖아. 자 여기 하나 안 했어. 봐봐 여기 아까 어딨지? 이거 아닌데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여기 뭐 시험에 나오면 안 돼. that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맞지? 그리고 콤마 다음에 where 이것도 나와도 당연히 안 돼.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계속조연법 관계대명사에서 대신 될 수가 없어. 그냥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알면 돼. 알겠지? 요 정도 하면 되고 여기 하나 더 있다. 여러분 이거 접속사지. 이거 생략해도 돼. 이렇게. 개수가 하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줘. 자, 끝. 정리했지? 자, 여기까지 하고 뱀파이어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조심하면 조심할 필요가 없지. 뱀파이어가 없으니까. 38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유가 나왔네. Our shoes do not slip. 여기서 slip는 뭐냐면 미끄러지다야. 우리가 평소에 신고 다니는 신발을 뭐라고 해요? 슬리퍼라고 하죠. 그 미끄러지는 이란 치고 on the floor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Friction force 마찰력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두툼 나온 김에 한번 써볼까요? Owing to 기본 단어예요. On account of thanks to because of 명사 마찰의 개념과 특징 탐구 갈게요. 마찰력은 마찰은 힘이다. between 나왔어요. between 나오면 뒤에 end 나와야 되거든. 근데 between 나오면 end 나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뭐뭐 사이니까 복수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지만 여러분 여기 s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여기 s 없으면 큰일 나. s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두 개의 표면 사이에 있는 힘인데 그게 어떤 표면이냐면 that are sliding that are sliding 어떻게 되죠? 미끄러지고 있는 is가 되면 안 되죠. or 또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 뭔가 slide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 지고 있는 그 표면 사이에 있는 힘이고 시도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try to다 미끄러지려고 하는 거 try to랑 try ing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슬라이딩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대신 나올 수 있죠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인 거야 이 참고로 여기에는 조금 억양이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워낙 try to 부정사 동의어가 있어서
스트라이브 투부정사, 스트러글 투부정사. 요것까지 알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트라이 투의 정확한 뜻을 까먹지는 않을 것 같아. 여러분, 트라이 아니면 전혀 다른 거야.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시험 삼아 해보는 거.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 시험 삼아 공부합니까?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전력투가 고군분투하는 뜻이야. 이게 고군분투하다는 뜻이야. 고군분투하다. 여러분들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 올리는 게 시험 내신 일주일 남았는데.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지금 고1 강의잖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엄청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까지 듣고 있잖아. 근데 이제 내가 고3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금 고3이 지금 6월 말이니까 7, 8, 9, 10, 10일이니까요. 150일, 한 150여일 정도, 한 167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1이라서 내신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또 이 얘기 하네. 내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물론 내가 이 학교 내에서 등수를 올리고 싶다는 욕심은 알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국에 있는 애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 최저 등급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지금 여기 내 앞에 나는 이렇게 지금 크게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 요 밑에 다 있잖아. 더보기에 보면 이 링크에 이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거시적 표현 요 부분은 사실은 내신 지금에는 지금 공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너는 지금 이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단 좀 부탁인 거는 이 자료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연결되는 걸 느끼는 거야. 그게 지금 그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알겠죠?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내신도 남은 기간에 엄청 고군분투하셔야 된다. 알겠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 고군분투하다는 뜻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한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For example이 없어도 이거는 상관없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for example과 상관없이 when이 나오면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물론 시험에는 for example, 이거 x라는 게 아니다. 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 x가 아니라 이것도 for instance도 되고 for example 될 수 있는데 예시라는 문장은 굳이 접속 부사가 없어도 문제를 쓰는 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 연결되는 거야. 그럼 너는 try to push a book along the flue. 노력하는 거야. 밀려고. 이렇게 a book along 뭐뭐에 따라. 써볼까? 뭐뭐를 따라? 그 바닥에 위에 있는 책을 밀려고 노력할 때 마찰은 만들어져. 이를 어렵게 만들어지게 만든다. 마찰은 만들어 이것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서 물론 difficult가 나오면 안 돼. difficultly 나오면 안 된다. 부사 나오면 안 되고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자리인 거야. 목적격 보호자리. 요거 잠깐 팁 알려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부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가장 중대한 원칙은 뭐냐면 주격 보호랑 목적격 보호 자리인 경우 이건 보호를 쓰는 거기 때문에 보호는 곧 형용사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지? 일단 넘어가도 돼요? 마찰은요 항상 뭔가 움직이려고 해. 작용함. 여러분 work라는 뜻이 여기서는 항상 work 뭔가 작용하는 거야. In the direction. Direction 써보세요.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 근데 그게 어떤 방향입니까? To the direction. 이 방향으로.
근데 그 방향이 또 어떤 방향이에요? In which the object is moving. 물체가 움직이거나 혹은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이거 너무 좋죠. 왜 좋아요? 이 표현이 위에랑 계속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실 여기서 움직인다는 단어 자체에다가 만약에 슬라이딩을 썼다 쳐볼게. 틀린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냐면 개념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슬라이드 움직이는 거 똑같이 써도 맞다라는 거야. 반대로 여기 무빙이라고 쓰면 맞아요? 틀리죠. 플라잉, 무빙. 이해되겠지? 동사야, 주어, 동사, 다시 방향인데 어디로? 이 방향으로. 근데 그게 어떤 방향이야? in 위치가 나왔어. 이 자리 뭐예요? 위치 나오면 안 돼요. 위치 나오면 안 돼.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이야. 관계부사잖아.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그래서 마찰은 항상 slow,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고, a moving object down, 움직이는 물체를 천천히 만든다. 여기서 봐봐. 움직이는 문제를 천천히 만든다. 여기서 down이라는 단어 보이잖아. 여기 당연히 up 되면 안 되고, 맞지? so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돼? thus가 돼도 되고, therefore가 들어가도 되죠. 맞지? therefore. 이거 너무 막 썼나? 자, therefore 이렇게 됩니다. hence까지 쓰자, 여러분. 벌써 문제가 보이긴 하잖아. 이 자리랑. 바뀌어서 나온다 이거야. 똑같이 절대 안 나온다 이거지. 요 밑에 정리해놓은 파일 있는데 거기 클릭하면 요거 쌤 연결어 관련해서 접속 부사 관련해서 다 써놓은 거 있습니다. 밑에 클릭해봐. 알겠지? 찾아봐. 밑에 내가 댓글에 써놓을게. 그래서 마찰이 늘어지고 the amount of friction, 마찰의 그 양은 의존합니다. 어디에 의존해? 그 표면에 materials, 물질에 의존하는 거야.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다시 material이니까 물질입니다. 동의어로 matter, 이것도 물질. 그 다음에 substance, 물질입니다. substance. stuff 써도 될 것 같아, stuff.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잠깐만 한번 설명해 줄까? 그 물질에 의존한 건 맞지? 여기 앞에 써놨는데, 우리가. rely on, 의존하다. 동의어. turn to, 의존하다. 맞지? 요것도 정리해 볼게. 여러분, 이게요, material이 재료잖아요. 짠짠짠짠 해봐. 미술 시간이야. 그럼 메테리얼이 뭘까? 물감입니다. 물감. 국어 시간의 메테리얼이 뭘까? 글감입니다. 글감. 여러분 글감이 모른다고는 이런 말 하지 마. 소재야 말 그대로. 어떤 내용 이해되겠죠? 화학 시간에는 화학 물질이 되겠죠. 화학 시간에 화학 물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뜻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글의 해시태그에 맞게 쓰는 거야. 그래서 material은 물질이 뭘까? 표면 물질이겠지. 화학에 가깝지, 맞지? 별표,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더 비교급. 네가 표면이 훨씬 더 거칠면 거칠수록 더 많은 마찰력이 발생하게 된다.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력이 발생하게 된다. 더 비교급. 근데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는요, 요게 나올 만큼 중요하긴 한데 워낙 많이 강조해가지고 강조할 거야 아마 학교에서.
이 원인과 결과가 돼. 그걸 더 알아줘. 더 비교급 더 비교는 원인과 결과라는 걸 더 알아줘봐. 그러니까 더 내가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고, 더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 나오는 것이고, 맞지? 더 운동하면 살이 빠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또한 마찰은요, 생산할 수 있어. 당연히 두 번째 예시가 나왔네. 붓는 거야. 열을. 어렵지 않지?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네가 럽 비비는 거야, 손을. 빠르게 퀵클리가 되는 거야. 아, 여기. 퀵크가 나오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거 뭐 문제 얘기했잖아. 이 자리가, 야, 봐라. 퀵크가 안 돼가지고, 퀵크가 안 돼, X 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변형이 돼버리면. 이 자리가 주격 보호랑 목적격 보호 자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건 퀵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수업만 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론하고 버물려야 돼. They will get water, or warmer. 여기서 they는 뭘까? 손 들이게 되겠죠? 뭐, 엄청 쉽지만, it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 앞에 hands를 받아주니까. 그래서 마찰은 can be useful. 아주 유용한 힘입니다. 유용한 힘입니다. 여러분, useful은 항상 반대. 유용하지 않은, 무용한. useless라는 단어가 있어. 맞죠? useless. 발음을 리스라고 발음하거든, 보통. useless. 왜냐하면, because it prevents our shoes slipping on the floor when you work and stops car tire skidding on road. 우리의 그 슈즈가 그 플로우에 미끄러지는데, 언제? 우리가 뭔가 지금 work, 걸을 때, 그리고 car tire가 skidding on the road 그렇게 되어졌을 때문에, 그러니까 카 타이어가 길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지. 됐죠? When you work, 네가 걸을 때 friction, 마찰이 발생되어진다. 뭐 사이에서? 마지막에 여기서 when you work라는 단어도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뒤에, 요 뒤에 문장에서 1번은 뭘까? 손이지, 손. 손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신발 나왔지. 동그라미 쳐봐. 여기 자동차 타이어 있지. 자동차 바퀴지, 바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지금? 그치. 또 슈즈 나왔지. 다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 단어가 딱 나오는 거야. For example. 뭐 사이에서? The tread on your shoes. 너의 슈즈와 그 ground의 접지면, 슈즈의 접지면과 그 땅 사이에서, 그러니까 슈즈의 접지면하고 땅 사이에서 발생되어져서 그것들은 acting to grip. grip라는 행동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잡아진다는 거야. grip이라는 게 잡다니까 grabs. 동의어 써야지. 그랩스 맞죠? 홀드 동의어. prevent sliding. 여기서 그러니까 acting하고 prevent가 동의 이제 병렬되는 거지. acting 분사구문. 잠깐. to grip, to prevent. 이렇게 되는 거야. to grip, to prevent. 이런 거 봐봐. 이거 잘못하면 틀려. 잘못하면. 여기 만약에 preventing 이라고 써봐. 왜냐면 선생님, 여기 acting. 아니지. acting to grip, acting to prevent.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prevent는 뒤에 ing 오고요. 됐죠? act to 써봐.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act to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는 뜻이에요. 정리했죠? 그러니까 뭐야? 그 땅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깔끔하잖아. 깔끔하게 해석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외울 때도 편하게 외우니까. 여기다 어떻게 쓰면 돼? 액티드 되면 안 돼. 맞잖아. 이거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잘못하면 이거 이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막 갑자기 액츠 당연히 안 되지. 이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분사 구문 자리니까. 됐지? 자, 여기 봤더니 오른쪽에 몇 번이냐면, 그렇지, 첫 번째네. 마찰은 항상 물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려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사실 이거 서술형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한번 써볼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Friction은 always work, 작용하는데 In direction Opposite,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데 어떤 방향이냐면 내가 그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거나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그 방향으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확실하지? 요 부분 있잖아. 이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변형이 될 가능성도 있어. 왜 그러냐? 이 글이 마찰의 핵심 소재가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떤 사실이 흥미롭냐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이지 어떤 경험으로 시각적인 감각 없이 수집한 경험으로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꿈을 꾸다 라는 글입니다.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인간은요, 바로 나오겠죠. 궁금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인간이 나오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선행사라고 외우지 말고 명사가 나오면 궁금한 대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러면 태어난, 여기 보면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 분사가 되겠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면 태어나진 뭐 없이 with 되면 안 됩니다. without 돼야 됩니다. 시각이라는 것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요, 동사지 a lot to collect, 그거는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비주얼한 experience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so they, 인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무엇을? 세상을 entirely, 전적으로 뭘 통해서, 전체 써야 되겠지? PREP, 전치사입니다. 뭘 통해서? 그 인간들이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지. 그래서 correct라는 게 수집을 하는 건데 유의어가 나올 수 있지? 써볼까? 수집하다, gather, 모으다, 그 다음에 assemble,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assemble, 모으다, 수집하답니다. 불어로 앙상블이라고요. 앙상블.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so에다가 한번 써줄게. 결과, 그래서. 여기 is 나오면 안 되는 것까지 잡아주자. 문법. 그 결과 as a result, 원인과 결과라고 써야 되겠지? as a result,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blind 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같은 말 또 하는 거야. at birth, 태어난 상태에서 그 사람 develop, 발달시킵니다. 무엇을 발달시키냐면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야. 됐지? 어떤 능력이에요? to understand, 이해하는. 세상을 뭘 통해서? 수집을 통해서. 한 번 더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해시태그가 이 수집이 되는 거야. 아, 이거 수집에 관련된 거구나.
어떤 경험에 대한 수집, 그리고 기억에 대한 수집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 라고 써있지. 그리고 나서 또 나오네. 어떤 경험과 어떤 메모리냐면 넷, 그럼 이건 뭘까요?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 주어가 없죠. 그럼 주어가 없다라는 거는 불완전한 거지. 불완전한 거야. 뭐로부터? 이러한 non-visual sense. 아하, 별표네요.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non-visual sense니까 비시각적이지 않은 감각으로부터 온 경험과 메모리의 어떤 correction, 수집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벌써 이 문장은 말 그대로 주제문이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보면 삐리삐리삐 연결시켜줘야 돼. The dreams. 앞에 있는 관사 나왔어. 정관사. 그 사람들의 꿈은 어떤 사람들의 꿈은 그 사람들의 꿈은 어떤 사람들의 꿈이냐면 또 나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Who has been without a sight? 여기서 who has been 요거 보여? 또 나왔죠? 주어가 없어요. 불완전. 시각적인 거 없이 태어난 사람들의 꿈은요. 책 보시면 since birth. 태어난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 없이 맞나요 지금? Since birth, 태어난 이후로 시각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의 꿈은요. 맞죠? 동사 can be, 맞아요. Just as 잡아야 되겠다. As. 여기서 as 나왔네. 문법적인 거. 뭐뭐 하는 만큼 뭐뭐 한 여기에다가 만큼을 붙여주는 거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서 갑니다. Those of someone with normal vision. 일반적으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쓰고 있죠? 꿈들만큼이나 더 드림스가 돼요. 도주는 꿈들만큼이나 여기 만큼이요? 만큼이나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 충분히 풍부할 수 있다는 거. 그 꿈에 대한 그 내용을.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말 그대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법적으로 동등 비교, 원급 비교. 원급 비교를 하는 거야. 원급 비교. 그럼 원급 비교는 뭐 하는 거냐면 뭐뭐만큼 뭐뭐한 이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비교 잠깐만 정리할까? 비교는 여러분 우등 비교, 열등 비교 이런 식으로 원급 비교가 있습니다. 우등은 뭐를 쓰고요? 열등은 less가 씁니다. 이거 기본이기 때문에 열등한 거 있지? 우등한 거 있지? 그 다음에 그 자체로 비교하는 걸 원급 비교를 하는 거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normal vision이니까 ordinary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 여기 ordinary. 우리가 ordinary라는 게 일반적인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동의어가 일반적인이니까 common. 이렇게 common 하나씩 쓰고 있죠. 요게 이제 생생한인 거고, 요거의 반대가 상상력이 풍부한이지, unimaginable. 이렇게. unimaginable 하면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으냐. unimaginable. 같이 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잘 꿈을 꿀 수 있다. 그들은 유니크하고, 책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유니크하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그들의 꿈은, 그들의 꿈이 유니크하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일까? 이 사람은 유니크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의 꿈은 구성되어져 있어. 수동태라고 써주세요. are constructed. 뭐로부터? non-visual experience로부터 구성되어져 있고요. and 그리고 기억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어떤 기억이죠? they have corrected. 그들이 그치, 구성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they가 딱 나오는 순간 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앞에 있는 반드시 대명사와 이 문제는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문장에서 삽입 문제지만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내가 좀 이따 쪼개줄게.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당연히 시각이 없는 사람들이 맞고, 맞죠? 유니크하다. 그런데 라고 써있잖아. 이제 나오겠지? 예시라든지 번 나올 수 있겠지. 스틸도 나올 수 있어. because. 왜냐하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꿈은 수동태니까 여기다가 constructing 되면 안 돼요. 맞지? 구성받을 수 있는 거야. 구성될 수 있는 거야. 뭐로부터? 그 non-visual experience부터 구성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 대해서 구성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A, 여기다 B. 그리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여기 S, 여기 S.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돼 있어요? 대생략돼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들이 수집한 이렇게 되는 수집한. 그래서 이 자리에 furthermore이라든지 for instance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게다가란 치고 예를 들어 하시고 여긴 반전이라는 거잖아. 수집을 하는데 어떤 거야? non-visual experience나 메모리를 수집을 하는 거니까. 요런 거 참 배우는 거 한번 이번 해볼까? 완전히 내용이 주제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소재가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충분히 굉장히 잘 생생하고 상상력 있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다른 non-visual한 experience.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이 부분. 여기 만약에 비주얼한 experience라고 하면 바로 주제의 반대가 되는 거야. 뭐라고? 여기다가 써볼게. 비주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리는 거야, 완전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with a normal vision,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will dream, 꿈꾸게 될 것이야. 뭐에 대해서? 친숙한 친구에 대해서. 어떤 친숙한 친구들에 의해서 친구들의 꿈을 꿀 거냐면 사용해서 비주얼 메모리 그 shape와 light와 color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기서 말해봐. 여기서 어플스는 불특정한 써볼게. 불특정한 정상적인 사람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더 person하고 있으면 더 person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 person이 돼야 돼요. 이해되겠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will dream 꿈꿀 건데 뭐에 대해서? 친한 친구, 친구에 대해서 꿈을 꿀 거예요. 그 친숙한 사람들은 어떤 거야? 이렇게 되겠지? 비주얼 메모리가 1번, 2번, 병렬 3번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는 뭐가 돼? used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사용된 게 아니라 사용한 거야. 다시 사용된 게 아니고 사용한 거지. 오케이. but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소재의 반대가 나온다. 여기서는 뭐야?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뭐야? 불특정한 시각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중요한 단어 나왔네. associate. associate 나오면 뒤에 반드시 전치사 with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associate with가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단어. relate A with B. 이렇게. 연관시키다. 연결시키다는 뜻이잖아. 같은 친구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유니크한 경험들의 콤비네이션.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소재와 주제는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왜 유니크한 콤비네이션이야? 콤비네이션이 뭐가 좋을 수 있어? 솔루션이지. 그럼 이 솔루션은 어디서 나왔어? 나왔을까요? 위의 문장에서?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오른쪽 편에다가 CPU를 쏘는 거야. Coherence, 그 위에 Paraphrasing, Unification. 이게 통일성인 거야. 이 첫 번째 문장에서 Correct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Correct를 똑같이 안 쓰고 Combination을 쓴 거야. 어차피 수집되는 거지. 경험의 수집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글의 플로우를 익힐 수 있다는 거야. 책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결되어 있고 그게 조합인 거야. 근데 그게 어떤 그 non-visual senses라면 that actually represent that friend. 그 친구를 상상할 수 있는 represent.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문장의 that도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what 될 수 없어요. 왜냐면 what은 앞문장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고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야? 선행사 있기 때문에 what이 되면 안 됩니다. To represent that friend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서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하면 다시 말해서 즉, name, 즉, 사람들, blind at birth, 선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동사 have, 가지고 있어요, similar, 유사한, 비슷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dreaming experience 그 어떤 꿈을 경험하게 된다. 보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당연히 시각적으로 없는 사람들이야. 시각이 없는 사람들 그 사진으로 그림으로 꿈을 꾸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이건 접속사니까 despite 나오면 안 된다는 것까지. 응문장 순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맥락이 딱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장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오른쪽에 서술형 잠깐만 보면 몇 번 했냐면 그 두 번째 문장이죠. 그러나 그들의 꿈은 그들이 수집한 비시각적 경험으로,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구성되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니크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꿈은 구성되어지는데, the non-visual experience와 경험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이거고. 여기서 봤던 관계대명사의 생략구조는 뭘까?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 생략구조. 여기서만 있는 현재 완료를 활용하는 건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술형을 쓸 때, 이 사실 그냥 외우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문법을 해야 되는 거야. 문법을 알아야지 서술형을 쓰지. 이거 어떻게 그냥 써서 정확하게 맥을 잡겠니?
됐지?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호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 연구는 보여주고 있는데 연구 결과 관련된 질문이야. 아이들인다면 여기서 여기 authoritative라고 있지. 여기 권위적이냐? 권위적인 부모들을 가진 아이들이 수행한다. 훨씬 더 잘. 여기서 써봐. 잠깐만. 요 복수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child가 단수다. 그래서 여기 지금 s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어떻게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according to, according to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뭐뭇에 따르면 이란 뜻이에요. 뭐뭇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그 청소년기의 학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how they respond to challenge지. 당연히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핵심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핵심어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respond to니까 뭐뭇에 대응하는이야. respond가 뭐라고? 뭐뭇에 대응하는. 우리가 챌린지를 두 가지만 생각해보자. 이거 도전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보통 제일 마지막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통 난제라고 하거든. 난제? 이런 말 처음 들어보면 안 된다. 어려울 난 문제할 때 제 써가지고 난제라고 하는데 어려워야지만 도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하나만 생각해놔. 왜냐면 어려움에 관련된 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is가 나와 있으니까 동사 정확히 나와 있고 how they respond to challenge까지 나와 있네. 그 연구는 보고합니다. 주어 동사 무엇을 보고하냐면 that 접속사가 됩니다. 접속사. 그런데 갑자기 when이 어떻게 나냐 라고 물어보면 when부터 지금 문장이 쭉 나오면서 그 부사가 나온 거야. 여기서 또 when facing difficulty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이 접속사에 걸리는 부분은 여기서 또 이렇게 주제 주어 동사 이렇게 걸리겠지. 직면하면서 confront encounter 동의어예요. 직면하는 거니까 confront front 직면하는 거. 그 다음에 encounter 직면하다야 마주치다. 직면하는 거. 어려움을 직면할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청소년기에 있는 그 학생들은 애들은 어디에 노출된 거냐면 exposed 되니까 노출된인 거야. 권위적인 부모 스타일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여기 전치사야 to 나와야 돼. 특히 여기 보면 exposed 노출된이니까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노출한 게 아니고 노출이 된 거야. 특히 여기다가 exposing 하면 안 되는 거지. 됐죠? 응. be likely to 부정사지 to be passive. passive가 동그라미야 x야. 수동적인 거니까 helpless 수동적인 건데 동그라미 x야. minus afraid minus지. 근데 less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전체가 뭐야? 이 전체 의석도 여기까지 다 말한 뭐야? 이 청소년들이 권위적인 부모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해되겠지? 그래서 to be가 나왔으니까 뭐뭐 여기 또 형용사잖아. 비동사다면 여기 형용사 붙어야 됩니다. 천천히 합니다. 형용사 붙어야 돼요. 여기 ly 되면 안 돼, 전체. 일단 ly 되면 안 되는 자리고. 실패할 두려움이야. to fail. 이거 조금만 바꿔보기고,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 아, less 말고 뭘 쓰면, be
써볼게요. unlikely to be 이렇게도 똑같은 거고 are declined to be 해도 똑같은 거고 왜냐하면 이게 뭐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be unexpected to be 이렇게 나와도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해되겠지?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when they are face 여기도 원래 문장이 when they are facing인데 여기서 주어 똑같으니까 없애주고 비동사 생략하고 요거 ing만 나왔으니까 어려움을 직면하는 거지. faced 나오면 안 돼, 맞지? 'Another study of nine high school' 에 있는 자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가 봤을 때 똑똑똑 이게 인용이야, 똑똑한 거. 그러니까 똑똑한 책, 똑똑한 사람, 똑똑한 어떤 위치는 indicate 뭐라고 얘기해요? 제안하고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indicate가 보여주다야, suggest도 동의고 명확하게 해주다. suggest도 제안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인데 동의어 쓸 수 있어요. s부터 해야 되겠네. 그 권위적인 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 주어야 do well in school 학교에서 더 잘한다. 왜냐하면 because 나왔지? since 동의어, as 동의어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 보세요. 이거 주제문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맞지? 이러한 부모들은 a lot of effort 더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권위적인 부모가 into 어디 안으로? getting involved. involved가 뜻이 두 가지가 꼭 알아야 돼. 포함하다도 있지만 include처럼 포함하다도 있지만 연루되다는 연루되다. 여러분 연루되다가 뭐야? 우리 이런 단어 쓰는데 보통 범죄에 연루되다, 내가 말려 들어가다 이런 뜻이거든. 이 볼브가 이렇게 떼글떼글 돌아가는 개념이 있긴 한데 in their children's school activity에 연루 훨씬 더 관여를 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한다는 뜻이지. 그런데 여기 get 나왔잖아. 여러분 be 플러스 pp도 수동의 의미가 되지만 get 플러스 pp도 뭐뭇이 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getting involved 하면 내가 그 연루되는 것으로 더 노력을 투여한다, 됐지? 즉 다시 말해서 there is 동의어로는 뭐가 있겠어?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뭐라고 한 거였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권위적인 부모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 be likely to 부정사야. 잘못해서 비동사 다음에 무조건 보호 나오니까 선생님 여기 비동사 다음에 significant 자 잠깐 끊어져서 바로 할게. 즉 그 권위적인 부모들은 중요한데 훨씬 더 도와줄 거야. 여기 보면 be likely to니까 아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 이거 똑같은 말로 여기 쓸 수 있거든. 여기에서 이 잠깐 선생님 색깔 다르게 할게. 그냥 필기 두 번 하지 말자. 여기 on 빼면 돼. 그러면 동의야, 맞지? are likely to. 그 다음에 여기 decline 대신에 inclined 쓰면 동의어야. 그냥 써놓기만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 on 없애주고 on 없애주면 expected to 부정사 하면 동의어야. 동의어. 그래서 게다가 moreover in addition to 게다가 besides 게다가 잠깐만 이거 안 하고 넘어갔나? 이거 했잖아. 아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 더 많이 참여한다는 거지? 자, 밑에 끝까지 안 했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게다가 마지막 해볼게. 이 부모들은 자 이렇게 해볼게. 정리해봐. 비싸이 즈가 나와야 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비싸이 드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게 전치사로 그냥 옆에가 돼, 옆에. 이거는 게다가가 되거든? 이게 사실 내가 어릴 때 잘 안 외워지는 거야. 진짜 안 외워지는 거야. 근데 내가 외우는 방법을 확 깨달았지. 이거 지금 얘가 얘보다 한 글자 더 많지. 동그라미 딱 쳐봐. 이거 몇 글자야? 이거 세 개지? 이거 두 글자야? 이거 소름이야.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까먹어. 내가 이걸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워놓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게다가, 아니 옆에 이렇게 외워. 알겠지?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야. 이 부모들은 마지막 한다. Be aware of. 뭐뭇을 인식하다는 뜻이야. 자, 보세요. 쓸게. 여기다가 be aware of A. A를 알다야. 이거 사실 수능에 이런 것도 나왔어. 써볼게. Beware of the A. 이런 거 써. Beware of the dog. Beware of the dog. 이건 뭘까? 강아지 조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Beware of는 조심하다는 뜻이야. Beaware of는 알다라는 뜻이고. 이거 가끔가다 헷갈리더라고요. 아이들이. 훨씬 더 다 인지하고 있어. What their children. 부모들이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르겠어. What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What their children do니까 이거 what은 뭐야? 관계되면서 what이고, 조금만 집중해줘. 목적어 불완전하고, 여기 지금 뭐야? 선행사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돼? 대시 오면 안 되는 거야. what밖에 못 와요.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how they perform in school 요것도 있는데 연결치면 이게 1번, 이게 2번이야. 학교에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마침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권위적인 부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도덕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학생들한테 훨씬 더 뭔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뉘앙스를 쓴 거야. 여기 있네. 권위적인 부모 parents야. parents가 prize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냐면 훨씬 더 학문적으로 탁월함을 칭찬하고, 그리고 어떤 그 working hard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면함에 대한 중요성이야.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더 많이 그 칭찬합니다. prize가 되겠지. 뭐보다 more than other. 다른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런 거 대동사죠. 대동사. 이거 뭐랑 연결돼 있어 지금? 이거랑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런 게 여기 동사 가지고 와야 되니까 are this도 없고, 여기다가 과거인 did도 될 수 없고, does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과거 동사 아니고 이건 현재 이제 시제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그 연구는 요약문이다. 위에 있는 연구는 above야. 보여준다. 뭘 보여줘요? 그 권위적인 부모의 아이들은 종종 succeed 성공하는 대학 학문적으로 since 이거 봐봐. 모의고사도 since가 왜냐하면 쓰이잖아. 왜냐하면 because 써야 되고, 자 마지막 그 다음에 as도 써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they are more to deal with. 그들의 어려움을 더 잘 다루기 때문에. deal with 동의어, cope with. 여러분 이거 진짜 다 알아야 돼. address 이거 다루다야. 문제를 다루다. cover 다루다요. 이런 거잖아. 야 내가 여기 축구할 때 이 오른쪽 왼쪽 뒤에 여기 윙은 내가 다룰게, cover 할게. 이게 뭐야? 내가 다루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야?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하죠. 트리트가 머리를 다루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태클. 태클 뭐예요? 손흥민 공 이렇게 뺏는 거 태클. 이게 뭐야? 문제를 다루다가 됩니다. 아침에 가다 보면 버스 타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이 뭐 잡고 운전해요? 핸들이죠. 요 핸들도 동의어야. 손을 잡고 뭔가를 다루다는 거야. 그들의 어려움을 더 잘 다룬다. 그리고 뭐예요? 이거 정확히 맞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활동적인 적극적인 관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훨씬 더 학업 성취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
여기, 얘들아, 이거 한 번만 보면요. 이게 지금 단어가 쉽게 나왔는데, 요약문은 거의 단어 싸움이거든요. willing은 뭐야? 기꺼이 뭐마든지야. 기꺼이. 만약에 여기서 be, 주어진 문장이 be willing to 나오면 기꺼이 뭐마든 뜻이고, hesitant는 뭐냐면, 그, 미루다. 라는 뜻이고, 잠깐만. 근데 여기 지금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데, 지금. 아,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구나. 여기, 맞지? 여기 be willing to 들어가야 되지? 큰일 날 뻔했네. 이상하게 있으면 보였어, 방금. be willing to야. 여긴 뭐야? active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지? active. 적극적인. hesitant는 뭐니? 주저하는. 이건 뭐야? 지속하는. 이건 unwanted. 뭐 원하지 않는 거. minimal. 최소한. random. 뭐 랜덤이 무작위지. 맞지? 그래서 마지막 보면 간단한데 여기 대동사 쓰는 부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쌤이 강의를 할 거고 40일, 42는 분석지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그 수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 물론 40일, 42 들어간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들은 친구는 선물이 있어. 야 엄청난 건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스승의 날 처음 알 수 있겠지만 선생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선은 우리가 이제 단어에 관련된 수업이 무료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보카 지금 교보문고 출간 예정인 교재입니다. 그냥 두 번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없으면 여기 승부가 안 나. 단어 진짜 많이 아니어 유이어 동의어 다의어 다 외워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거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지금 시험 기간이 한 10일 정도에서 7일 정도 남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1이란 말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이날 진짜 끄면 안 된다. 진짜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날이 지금 기말이라고 쳐봐. 그러면 지금 한 D7일에서 D11일 정도 남을 수 있어. 그럼 여기 한 7월 1일이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지금부터 너가 공부하는 강도를 생각해봐. 얼만큼 하겠어? 엄청 열심히 하겠지. 엄청 열심히 하겠지. 근데 원장쌤이 지금 여러 해, 10년 이상 제가 이 스승의 날 대표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으로서는 7월 1일 이후에 이 2주가 중요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야. 내신을 잘 보는 게 시험 2주 전에 공부하는 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험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그러면 이런 거죠. 아, 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시험 치면 놀아야지. 놀아야 되는데 내가 말한 거는 노는 것도 전략적으로 놀아야 돼. 지금 강의를 듣는 이유는 사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고1이라서 이 고1 난이도가 지금 엄청 쉽거든요. 제가 인트로 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엄청 쉬워. 근데 여러분들은 결국 고3까지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놀 때는 내가 하루 정도 딱 제대로 놀고 정말 또 이런 내신과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또 고군분투 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겠죠. 이런 마인드 없이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꿈의 목표를 왜냐하면 우리 서울연고대 들어가려면 정말 상위권 대학을 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전교에서 3%, 1% 정도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냐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점수는 나중 문제야. 노력을 이 정도야. 근데 노력을 언제 하냐면 지금은 다 해. 알겠지? 지금은 다 하고 만약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내가 포기하고 막 너무 싫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해야지만 얘네들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중간 기말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세상에 모든 걸 한 번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자료도 내가 한 6년 이상 이걸 계속 만들어 봤어. 이번에 거의 최종 버전으로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는데 꼭 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남은 거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